야, 망고, 일주일 만이네. 우리 단둘이 하는 토크. 라이프 썰전! 내가 이제 20살이 됐어. 넌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난 드디어 이제 성인이 됐다고. 성인이 되면 아주 특별한 그런 걸 얻지. 미성년자 때는 하지 못했던, 미성년자 때 제약되었던 것들을 법적으로 승인받는 날인 거지. 예를 들어서 술집 가기 자,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너가 막 펜션을 잡고 놀고 싶은데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해, 미성년자는. 근데 성인이 되면 그런 게 없다고. 나는 굉장히 성인이 돼서 기분 좋은 줄 알았어. 성인이 되면 무언가 자유일 것 같고 나를 터치할 게 없다고 느꼈거든. 근데 나를 조여오는 게 하나 더 있지. 바로 군대. 우리나라는 20살이 되면은 신체검사표가 날라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가기 전에 신체검사를 받는 그런 게 날라와. 근데 내가 날라왔어. 아, 영상 찍기 싫다. 너네들이 여자라면은 군대를 갈 이유는 없겠고, 남자라면은 군대를 가야 될 텐데, 내가 그랬었거든. 남자라면은 해병대 수색대 정도는 가야지. 이왕 군대 나온 김에, 이왕 2년, 힘들게 보내야 되는 그런 세월인데, 이왕 2년 더 빡세게 해가지고, 남자다움을 한번 가져보자. 해병대 수색대를 가보자! 라는 꿈이 중학교 2학년까지 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간부 수련회로 해병대 캠프를 간 적이 있었어. 근데 그 애들이 1박 2일이었거든. 그때 느꼈어, 나는. 아. 진짜 좆같구나. 그게 아마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이었으면은 난 정말 진지하게 택시 타고 집에 갔을 거야. 와, 정말 해병대 그 자체를 겪는 게 아니라 해병대 체험 캠프였는데도 1박 2일 버티는 게 너무 힘들었어. 난 그때부터 느꼈지. 그래, 육군으로서 대한민국의 의무를 다하자. 해병대까지 갈 필요 없어. 뭐하러 해병대까지 가. 좀 더 편하면 좋은 거지. 와우, 정말 군대 가기 싫다. 내가 다녀왔던 캠프가 아마 난이도가 높았던 걸로 기억해. 왜 난이도가 높았냐? 강사들이 대부분 해병대를 나오지 않은 야매였거든. 그러니까 야매라는 거는 정식으로 인증되지 않은, 흔히 말해서 요리 학원에서 요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너 혼자 독학해서 요리를 하면은 그게 야매 요리인 거야. 오케이? 근데 해병대 조교들이 다 야매였어. 난 몰랐지. 그냥 목소리가 막 우렁차고 막 아! 아! 그래, 제가 이때까지 많은 학교를 봤지만은 이번만큼 시끄럽고 부산스러운 학교는 처음 봤습니다. 실망입니다. 선부중학교. 내가 선부중학교 났거든. 선부중학교 실망입니다. 선부중학교 이거밖에 안 됩니까? 아! Fuck you. 아직도 나 부끄럽다. 나는 해병대 출신의 조교인 줄 알고, 아, 나는 진짜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아, 나 진짜 되게 그런 걸 느꼈는데, 해병대 출신 조교가 아니라서 무시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해병대 캠프를 갔다 온 뒤 사건 하나가 터졌었어. 너가 근데 그 사건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뉴스에 나온 사건이잖아. 해병대 캠프를 갔다가 고등학생이 시신으로 발견된 거. 야, 사고 해역은 늘 물살이 빠른 곳인데 학생들은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거친 물살 속에 친구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학생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지. 되게 슬픈 사건이었고 정말 깜짝 놀랐어. 해병대 체험 캠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도 깜짝 놀랐지만은 거기가 내가 다녀왔던 해병대 체험 캠프였던 거지. 완전 씨발놈들이었어, 걔네들이. 이제 고등학생들이 되게 혈기왕성하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회로 거기를 간 거야. 근데 이제 막 말을 안 듣는다고, 시끄럽게 한다고 밤에 걔네들을 바다로 부른 거야. 그리고 나서 그리고 사건이 터진 거야. 뭐 해병대 조카고 fuck you. 내가 다시 만나면은 진짜 면상에 침 한번 뱉어주고 싶다, 걔네. 얘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흘러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난 곧 군대에 가야 된다는 거. 군대는 이런 권총이 아니라 K2를 사용하겠지. 정말 힘들겠다. 여기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에서 군대라고 무시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 군인이 막 버스 옆자리에 앉으면은 막 피한다던가. 아직도 그런 개똥매너를 가지고 있는 인간답지 않은 인간 새끼들이 있거든. 나는 나라를 지키고 왔는데 이 나라가 나를 안 지켜주고 있잖아. 군대에서 다치더라도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고, 군대에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군대 가면 오히려 돈을 벌어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쓰는 돈이 더 많대. 심지어 군대에선 똥군기들도 되게 많다고 들었어. 나 정말 싫거든, 똥군기. 아무튼 그래가지고 군대 가는 게 되게 무서워. 군대 가기 싫다. 너 같으면 군대 가고 싶겠냐? 아무튼 이번 영상은 그냥 군대 관련해서 해병대 체험 캠프 갔다 왔던 썰을 말해준 시간이었고, 나는 곧 군대를 가는 이제 성인이 되었다는 그런 시간인 거지. 아, 진짜 군대 가기 싫다. 나라가 거꾸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라를 지키러 가야 되는구나. 아무튼 단둘이 한 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오늘도 나만 찡찡댔네. 혹시 수련회나 해병대 체험 캠프 같은 거 가가지고 좀 재밌었던 일화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줘. 맨날 나만 말하잖아. 댓글에 좀 해가지고, 나는 수련회를 갔는데 교관님이 자라고 했는데 자는 시간에 몰래 씻다가 알몸으로 엎드려 뻗쳐를 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 너 재밌는 거 없어? 댓글에 좀 달아줘.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 좋아요하고 구독 한 번씩만 누르는 거 잊지 말라고. 그리고 내가 군대 가서도 구독 버튼 취소하면 안 돼. 그럼 나 이제 간다. 일주일 뒤에 보자, 난쟁이. 안녕.